이런 게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발이, 예, 이발이라고 끄트머리가 나온 건데, 근데 좀 이제 특이한 게 있었죠. 이발이보다 이발이가 나온 게 아니라 이발이를 제거한 흔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가 막혀 가지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기가 막혀. 예. 지금 이발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칼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면적이 문방에서 쓰는 이렇게 칼날, 그런 거로 싹 이게 뒤 오려낸 자국이 삐딱삐딱하게 오려낸 자국이 딱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얘네들은 이제 그거를 보고 손으로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그 면만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요거 뒤발이고 칼 저기 눌린 자국, 물린 자국도 있고 거기 칼로 자른 자국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거는 감정 대상에 넣어야지 도저히 안 된다. 빼달라. 빼니까 자꾸 먼쪽만 빼달라. 감정받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내가 직접 감정받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발이 부분을 잘라내는 부분이고 이거는 감정 대상에 분명히 넣어주셔야 된다 해갖고 감정을 받은 거예요. 조재현이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던 모양이죠. 네네. 이거는 뭐 강력하게 얘기한 거니까요. 제가 이런 비유를 썼는데 인쇄 전문가님 듣고 그 비유가 좀 맞는지 한번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혜주 상임위원이 아마 이 영상을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조혜주 상임위원이 뭐 자율적으로 한건 아니겠지만 외부로부터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에 똥을 싸놓은 겁니다. 엄청난 똥덩어리를. 그래서 이제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아, 그것을 무식한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덮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이 똥을 너무 많이 싸놔가지고, 이거를 잘못하면 아니고 거의 내가 볼 때는 조재현 대법관이 인생 말년에 65세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조혜주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똥바가지를 덮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똥싼 거에 비유했는데, 똥싼 비유는 어떻습니까? 좀 근사합니까? 아니면은, 아유, 멋지십니다. 아, 딱 예. 맞는 표현 딱 같습니다. 맞는 표현 같죠? 예, 정말, 똥.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예, 똥을 싸야 안 되는데, 똥을 막 싸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예. 조슈아님, 이거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하실 게 없죠? 네. 그래서 요거 조금, 이발이 부분이, 네. 이발이 부분이 요런 거 말고도 두 장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렇게, 요 부분이 이제 칼로 이렇게 오래낸 거, 한쪽은 이발이 부분을 잘르다가 얘들이 그한 3mm 정도, 한 2mm에서 3mm 정도를 쫙 안쪽으로도 잘라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차피 한 장이 감정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그냥 나도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그래도 두 장은 이 나온 거예요. 발의를 그래도 이제 그거 계속 뭐두 번째 하면서 조재현 씨가 조금 이렇게 훈련이 된 모양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아니, 이거 뭐, 그냥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또 거부해버리면 할수 없는데, 이걸 아, 그냥 어떻게. 그걸 강력하게 얘기했죠. 이거는 분명히 면도칼로 자른 부분이라서 이거는 분명히 감정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했죠, 지금. 예. 아주 큰 그런 공을 그 부분은 세웠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조슈아님, 다음 분 한번 보시죠. 이거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하시죠. 이거를 그 이발이가 그 이발이를 자른 것 같이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가렸다는 거잖아요. 좀 의심스럽게. 그 가린 사람이 선관위 직원입니까? 아니면 법원 직원입니까? 아니 법원 직원이에요. 법원. 아 근데 그리고요. 선관위 직원들이 항상 내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내 뒤를 아니, 따라다니게 하면서 잠깐만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건지 아니면은 약간 희한하게 이렇게 희한하게 열심히 가렸다는 거죠? 법원 그게 거기 직원이. 거기 보면 사진도 찍혔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뭐, 저기 사진 안 찍혔을까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웬만하면 가리려고 하는 그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가 노골적으로 찾아가지고 그 진짜 열심히 찾는 분들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인쇄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님, 그하고 조슈아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던지고 싶은데, 이제 세번 재검표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법원에서 오신 분들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또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장판사님이나 아니면 법원 직원들이나 세번 정도 재검표를 해보면은
아, 이게 아주 큰 문제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느낀 건 없습니까? 아, 느낀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청관이 이제 그 돌아다니다 보다 보면 그거를 이제 그 적극적으로 저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아주 못마땅해서 계속 그냥 태클 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보면 분명히 거기도 이쪽과 저쪽이 갈라져 있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법원 직원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규명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걸 계속해서 방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 그 말씀이시죠? 조슈아님은 어떻게 저두번 참가하셨는데, 어땠습니까?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데요. 아, 조슈아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 얘기하셨던 문제가 있는 투표지를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티가 나게 이게 사람이요. 사람이 일부러 자기가 이제 죄를 짓거나 죄 짓는 걸 가린다 이런 거할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티가 나지. 평상시에 바르게 살던 사람이 평상시에 바르게 살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려면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여기 딱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 여기가 문제인 건또그 법원 직원이 어떻게 알았으며? 이 부분이 문제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으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이 재단의 분량 같은 거, 재단의 분량을 또한번더 감추기 위한 그런 분량, 아, 네. 그것을 배터리가 없어서 큰일 났네. 그것을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 배터리 없으면요, 그냥 충전을 뽑으십시오. 그 마이크를 그 카메라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 써도 그렇게 크게 그 음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충전을 그래, 꽂아놓으십시오. 그럴까요? 예, 충전 꼽으시가 좀 말, 좀 가깝게 해가지고 말씀을 좀 크게 해주시면 되죠. 네, 그렇게. 그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시면 안 가깝게 되고요. 해가 좀 크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를 그 티가 나게 자꾸 가렸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평상시에 그런 나쁜 짓을 안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걸 도대체 왜 가렸을까?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법원 직원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을 때 제가 이따가 좀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투표지가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 이렇게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위쪽에 붙어 있는 게 있었고요.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옆에 재단 붙어 증거지 있고 않습니까? 인쇄 이후에. 뒤도 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 모든 면에 다 붙어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한 20, 30개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이걸 용지를 어떻게 했냐면요. 보십시오. 이걸 그냥 넣은 게 아니고 계속 틀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뭔가 잘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좀몇번더 그리고 또 아니 또 뒤집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그게 나왔다는 거, 붙은 게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나왔다는 거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났습니다. 진짜 나쁜 이게 지금 놈들인 거죠. 중간중간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붙어 있냐면요.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딱 빼는 정도는 아닙니다. 살짝 들면은 들리는 정도고 세게 흔들면 딱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걸 종이를요. 투표지 분류기에는 물론 이게 분류가 잘 되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과하게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비틀었다. 계속 이렇게 됐는데도 많이 나왔다. 아마 지침이 내려갔겠죠, 뭐. 이게 제가 인천 연수구에서 봤을 때랑 달랐습니다. 이거를 지침이 안 내려갔겠죠. 왔다면은 20, 30장이나 아니라 몇백 장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몇백 장. 그래서 법원 직원이 이렇게 일부를 가렸다. 일부를 이렇게 가리고 뭘 이제 사진 찍을 때도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했다. 이것도 제가 의심을 안 할래야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가능한 한뭐 가져오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져오지 말아야 될 유행 가운데서는 뭐 붙은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은 가능한 그냥 현장에서 그냥 무산시켜라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있었겠죠. 뭐 그렇지 않고서야 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께서 지금 소개받으시고 계시는 것은 주로 샘플은 인천 연수월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만든 거 사용하지만 지금 현장 이야기는 8월 30일 날 있었던 그런 영등포 을에 관외 사전투표지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는지 그 패턴별로 여러분들에게 쭉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4.15 총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이 지금 그냥 판결을 반드시 내려야 될 상황 정도 온 겁니다. 뭐 검정이고 감정이고 이런 거할 필요 이제 더 없는 겁니다. 박사님, 예. 근데 그 화면이 안 보이시는데? 두분 다? 그래요? 네. 아, 저희들은 방송이 지금 나가니까. 아, 방송은 지금 말만 지금 나오시는 거네? 예, 아니, 방송이 다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저희들은 네네네. 방송 지금 보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 예, 그냥 알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그래서 네네. 이제 이두번 정도 참여를 하시면서 이 현장에서, 야, 이 사람들 이런 거 이야기 좀 해보시죠. 그날 또 황교안 대표도 오셨다고 하는데. 네, 그 거기 이제 그 판사분이신가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이제 그 짜증을 부려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이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뭐 대꾸를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꾸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님 같은 경우가 정말 이게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무슨 표정이. 네 표정이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게 몇 조였습니까? 테이블이. 우리가 저기 들여다보면 왼쪽에 첫 번째 그 모두 1번 몇 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네 네개 테이블인데요. 조여죠. 네개조 중에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항의를 했지만, 왼쪽에 첫 번째. 이제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격노한 그런 글을 9월 1일 날 새벽 1시에 올렸구만요. 예. 너희들은 하이에나다. 너희들은 조직폭력배다. 너희들은 공직자가 아니다.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개돼지로 취급할 수 있느냐? 도대체 당신들 왜 이러는 거냐? 아마 영등포 을에서의 경험에다가 그 다음에 영등포 을이 끝나갈 무렵에 바로 대법원이 주도해서 인천 연수월에서 이 법원 사진사가 찍은 모든 그런 사진을 삭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원고 측에서 그 사진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런 것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쏟아져 가지고 그런 황교안 후보의 페북에 아마 그렇게 격노한 글을 그 나이 분이 쓰기는 상당히 힘든 정도의 글을 썼습니다. 예.